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최종 해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은 우리 측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인데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빠졌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 4년여 만에 정부가 내놓은 최종 해법은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은 피해자 15명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우리 측 재단이 피고 기업 대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포스코 등 이른바 청구권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충당할 계획인데 일본 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만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이 돈을 내겠다는 약속은 끝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생존 피해자들이 90대 고령 인정과 강제동원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1998년 양국 정상이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으로 일본 측 사죄와 유감 표명을 가름했습니다. 이 선언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기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강제동원 소송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효진입니다.